联想到他为什么要迁徙，这是一种实际记载。他说不是他不可能一个人来，他肯定是举家或者是代表带着自己的氏族部落，这是一次民族迁徙运动。신라말고려초에격동하는정세속에한무리의세력이한반도에서만주로이동한것이다그뿐아니다중국수도도서관고문헌실에선금나라에관한흥미로운내용들을속속확인할수있었다흠정만주월류고는1600년대초반여진족이세운또하나의나라청나라의공식역사서다이책엔금의국호에대한설명이있다금은신라김씨에서유래했고국호도이를딴것이며그위주장은근거없다고단호하게정리했다지금새로운주장이아니고이미900여년전에정사에나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한반도에서넘어갔던데대해가지고는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이것은우리가주장한것이아니라그사람들이주장한겁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와서이다아니다이런논란은있을수없는겁니다북만주에서바람처럼일어나중국대륙을제패했던여진의영웅아골타그의팔대조는고려초에한반도에서넘어간사람이었다천년넘는역사의저편에과연무슨일이있었던것입니까네거짓말같은이야기지만엄연히중국정사에기록돼있으니의심할여지가없겠죠이내용은앞서본속막기문금사흠정만류월류고뿐아니라금지삼조북맹회록등에도줄줄이기록돼있습니다네이민족으로는최초로중국대륙을장악하고한족황제를포로로잡았던여진족그들의선조는한반도로부터왔고그들의성씨는김씨였다어떻습니까갈수록흥미진진해지는데요금태조아골타의선조인의문의사나이김함보그는과연누굴까요신라의왕릉은모두신라수도였던경주에있다그런데유일하게신라마지막왕이었던경순왕의무덤만이이곳경기도연천에있다왜신라왕릉이경기도에있을까후삼국말기고려의압박에경순왕은신라천년사직을고려에넘기기로한다그러나마이태자는천년사직을고려에넘기는것에대해결사반대했다그렇게신라천년사직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강원도인제군상남면엔특이한지명이있다다물다물은빼앗긴나라의광복을뜻한다이곳강원도에무슨나라가있었다는것일까그런데금강산에서쓸쓸하게죽었다는마이태자의행적에의문을품게하는유적들이이곳인제에있다왜마이태자유적비가여기에있을까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엔 수백 년 된 대왕각이란 사당이 있다. 매년 김부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대왕각엔 마이태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인제 인근 곳곳에 남아있는 마이태자 관련 유적은 나라가 망한 후에도 신라인들이 고려에 저항했음을 보여준다. 천년이나 되는 신라가 아무 저항 없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라의 화랑들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태자가 반대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신라의 그 저항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인제 유적들이 있죠. 고려에 항전하던 일단의 반고려 세력들. 그들과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된 김한보는 어떤 관계일까? 고려사에는 금의 시조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평주의 승려인 금준이 여진의 아지고촌에 들어가 금의 선조가 됐다. 혹자는 평주의 승려 김행의 아들 극수가 금의 선조라고도 한다. 그런데 고려사에 나오는 김행과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9월 초자 1636년 김세렴이 일본 통신사로 다녀오면서 남긴 해사록이란 책엔 놀라운 기록이 나온다. 예, 사모님. 김신묘도 있고 뭐 포석정도 있고 첨성대도 있고 김부 경주에 들린 감회를 쓴 대목이다. 후고 아울러 그 외손 완안 아골타 즉 권행지 후라. 조선 유학자가 여진족 아골타를 경순왕의 외손이자 안동권 씨 시조인 권행의 후손이라 했다. 아골타의 선조 한보는 김 씨인데 왜 권행의 후손이라 했을까? 서기 930년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원은 안동 병산에서 대혈투를 벌입니다. 이때 안동의 권행과 김선평, 장장필 세 사람이 왕건을 도움으로써 고려군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왕건은 이 세 사람에게 태사의 직위를 내리고 김행에겐 권씨를 하사했다. 이로써 김행은 안동 권씨 시조인 태사공 권행이 됐던 것이다. 고려사에 나오는 김행이 안동의 김행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권행은 본래 경주 김씨였다. 그런데 태사라는 최고의 직위를 받은 권행과 그의 후손들은 이후 100년 넘게 고려 조정에 나가지 않는다. 신라에 대한 충성심, 후백제의 공격을 막고 어디까지나 신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지 왕건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그가 왕건의 그 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김한보가 누군지는 명확치 않지만 그는 김씨 출신의 신라 광복군으로 추정되며 그가 금나라 태조 아골타의 선조임은 명확해졌다. 김한보는 신라 왕조김에 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라가 망하고 김한보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반고려 세력들이 동해안을 거쳐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여진 지역에 옮겨간 걸로